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그 농지의 실전 사례로 해갖고 강의가 두 번 남아있는데 두 번 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낙찰받아서 해결을 하는 실전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할 겁니다. 지금서부터는 실전 사례입니다. 자, 파트 6에서 농지 경매 실전 사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 교재에 없는 건데 이번에 이게 제가 이게 교재에 없는 거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얘기한 그 얼마 전에 우리가 농업법인으로 해서 공동투자로 낙찰받은 물건의 그 사례입니다. 2020년 77에서 제주도 한림읍 협재리에 지목이 전이 1119.85평이 경매로 나와서 감정 가격이 7억인데 3억 4,400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갖고 지금 3억 4,400까지 떨어진 것을 저희들이 입찰 들어가서 4억 1,690만 원에 낙찰받은 겁니다. 이게 이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이거는 조금 저희들이 운이 좀 좋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 답사를 다 가서 보고 이것이 뭐라 언제 골랐나면 이걸 낙찰받기 한 달 전쯤에 제주도 현장 답사를 같이 갔었는데 이게 제가 우리 수강생들이 현장 답사 같이 갔었던 물건이에요. 그때 가가지고 상당히 보고 괜찮다 싶어가지고 입찰에 우리 공동 입찰에 들어가자고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입찰에 들어간 건데 여기 보시면 경정이 있고 허가가 났죠. 그러니까 원래는 일주일 안에 이게 허가가 나야 되죠. 근데 허가가 나야 되는데 허가가 나지 않고 변경을 시켰죠. 제가 이제 변경을 시킨 건데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입찰에 들어갔는데 1등이 4억 6,400만 원인 걸 썼어요. 1등이. 우리보다 약 5천만 원을 더 써서 갖고 우리가 그때 2등을 했어. 2등을 해가지고 아씨 할수 없지. 그래갖고 이제 2등하고 이렇게 서류를 받고 돈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집에 가니 잠깐만요 하고 부르더라고. 잠깐만요. 이당님 잠깐만요. 다시 와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여기 1등 하신 분이 법인으로 입찰을 했는데 법인 인감증명서가 없네요. 그래서 일본이 이게 낙찰받은 것은 이게 뭐야? 무효 처리됐으니까 2등이 지금 처리를 다시 하고 당신은 안 됩니다. 해갖고 서류가 부족하다 해서 빠지고 저희들이 2등인데 낙찰을 받았던 물건이에요. 시작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도 좀 실수가 있었어요, 보면은. 자, 이게 뭐냐면은 요게 우리 낙찰받은 땅입니다. 이게 우리 공투로 낙찰받은 땅이고 여기 옆에 이제 타운하우스가 있고 여기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현황도로가 있어서 여기에 대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문이 있고 여기 현황도로가 포장돼 있는데 여기는 그 현황도로가 여기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보면 여기 도로가 없어요. 지도상으로는 도로가 없고 누구 도로가 없는데 지적도상으로는 도로가 없는데 현황도로는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저희들이 왜 낙찰을 받았냐면은 이 땅의 주인이 지목은 임야로 돼 있고 제주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실제로 이게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지적도상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거고 제주에서는 특히나 그 다른 사람 현황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현황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 이제 강화도, 거제도, 제주도 이세 개가 현황도로 가지고 건축허가 안 내주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절대 철저하게 안 해주고 특히나 여기는 보게끔 되면
자연녹지지역이면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에서는 더 비도시적인 경우 조금 좀 완화하기도 하는데 도시적인 경우는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감정가격도 좀 낮게 됐고 실질적으로 가격이 제주도에 이런 물건이 이렇게 49%까지 떨어진 게 아닌데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이제 추천하고 현장 답사를 갔을 때이땅 주인이 누구냐면은 제주시예요. 이 임야가.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보자.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이거를 도로로 해서 건축 허가만 받을 수 있게끔만 만들어 놓으면 감정가 7억을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이게 가격이 떨어지냐면 건축 허가를 내준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낙찰 받고 설계사무실 두 군데를 갔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를 갔더니 이제 그 소장이 없고 밑에 이제 과장이 주하는 애인데 딱 보더니 아 이거 제주도에서는 지적등 돌아갔고 현황 들어가고 건축허가 안 내줍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군데는 이제 제가 건축사를 직접 만나가지고 이게 제주시 땅이다. 현황도로로 포장이 돼 있다. 설명하니까 한번 신청해볼 만합니다. 이렇게까지만 된 겁니다. 그 얘기까지만 듣고 이제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그뭐 농지 얘기를 하는데 농지 얘기하기 전에 잠깐 도로 얘기를 한번 하자고. 이거는 그 도로 때문에 낙찰받았으니까 제 생각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그 2월 달에 가서 해볼 건데, 이제 모르겠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에 대해서. 어떤 땅이든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내 땅에서부터 도로법에 한 도로까지 연결시키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지 건축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내 땅에서부터 어디까지? 도로법에 한 도로까지. 그러니까 도로법에 한 도로는 도로법에 한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고 땅 주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도로가 도로법에 한 도로입니다. 제일 첫 번째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고 땅 주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도로법에 한 도로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땅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내 땅에서부터 도로법에 한 도로까지 연결시켜주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지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도로법에 한 도로가 어디까지 있고 내 땅에서부터 건축법상 도로를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이 건축허가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제일 먼저 하기 전에 두 가지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어떤 땅에, 이런 땅에,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집이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집이 있는데 이걸 잘라달라 해서 이렇게 잘라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땅이 넓으니까 300평대 이렇게 잘라달라 하는데 여기에 잘라지는 땅에서 도로법에 한 도로까지 연결시켜주는 도로가 없으면 건물이 있는 땅 무조건 안 잘라줍니다. 자, 건물 있는 땅을 잘라내면은 건물에서부터 도로법에 한 도로까지 연결시켜주는 건축법상 도로를 반드시 있어야지 잘라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죠? 그런데 건물이 없는 땅을 이렇게 잘라내려면 잘라는 줍니다. 잘라주는데 없는 땅에다가 잘라는 주는데 내가 여기다가 집을 짓겠습니다. 하려면 내 땅에서부터 도로법에 한 도로까지 연결시켜주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지 건축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땅에서 도로법에 한 도로와 붙어 있으면 건축허가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땅이 도로법에 한 도로와 잡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내 땅에서부터 건축법상 도로를 도로법에 한 도로까지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건축법 45조에 만약에 남의 땅을 이용해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서 도로법에 도로까지
연결시키려고 할 때는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와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땅이 도로법인 도로에 연결시키지 않았을 때는 도로법인 도로까지 연결시키주는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오면은 그러면 그것을 건축법상 도로 인정해서 건축 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45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땅을 가지고 건축 허가를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 허가를 낸다 그러면 도로법인 도로와 연결이 안돼 있죠. 그러면 도로법인 도로와 연결시켜 줄수 있는 현황 이 도로가 땅 주인이 누구죠? 제주시죠. 제주시에다가 이 도로에 점유허가 신청을 내서 땅 제주시에서 도장 돈 받고 도장 찍어주면은 건축법상 도로로 해서 도로법인 도로까지 연결시켜 주는 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제주시 땅인데 도로로 포장이 돼 있지 않고 여기는 뭐 농사를 짓는 데든지 나무가 심어져 있다 그러면 제주시에다가 내가 도로를 쓸 계획이니까 사용승낙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건 농사를 짓거나 나무가 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제주시 땅이고 도로 포장이 돼 있죠. 그럼 내가 제주시한테다가 우리 건축법에 의하면 도로법인 도로와 내 땅과 연결시키는 건축법상 도로를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의 사용승낙 받으면 되는 건데 제주시에다가 사용해달라고 했더니 돈을 달라고 그래 기양해야 돼. 돈을 달라고 그래 기양해 준다 그래요. 아니면 안 해준다 그래요. 왜? 그러면 제주시에서 왜 포장해 놨어? 제주시 땅인데 제주시에서 포장까지 해놨는데 제주시에서 지목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고 도로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제주시에다가 이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도로법에 연결을 시켰으니까 이거를 점유허가 신청을 내는 겁니다. 이게 제주도 말고도 우리 일반적인 봤을 때 내가 어떤 땅이 있는데 내 땅에서부터 어디까지 도로법인 도로까지 국유지나 지방자치단체 땅이 있을 때는 그걸 얻는다? 점유허가를 내면 되는 겁니다. 오가리 땅인 경우에 내가 불화를 받으라고 했고, 근데 그것이 만약에 제방이든지 뭐 이런 경우나 국어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때는 그걸 도로로 인정해서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데, 만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땅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을 땐 도로를 쓸수 없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현황이 도로를 쓸수 있게끔 돼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인으로 돼 있을 때는 점유허가를 신청을 하면은 사용승낙을 해달라고 해주면 돈을 안 받고 국가에서 일반 국민한테 다 그거를 도로를 쓴다는 거를 돈을 받고 해주진 않으니까. 왜? 도로는 모든 사람이 써야지 돈을 받으면 그 사람만 쓰게 끔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낙찰을 받았던 건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지목이 전이다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농업법인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농업법인들을 만들어서 신청했으니까, 아, 당연히 농지증을 해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농지증을 신청한 겁니다. 그 신청해, 낙찰을 받고, 신청을 했더니 한림읍에서 나왔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발급 불가 처리 안내. 농지증을 못 해준다 이게. 우리 농업법인으로 낙찰을 받아서 신청을 했는데 농지증 못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발급 불가 처리하오니 한림읍 산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뒷장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왜 못해준다? 못해주는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못해주는 내용을 보십시오. 처리 결과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불가는 분명히 나와 있죠, 여기요. 그렇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 불가. 그러면
우리는 입찰 보증금을 3,160만 원을 떼야 되는 겁니다. 저는 농업법인이 농지증을 안 해준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도 못 했던 거예요. 근데 못 해준다는데, 봤더니 조건이 뭐냐면, 자, 농업법인의 기본 요청에 요건에 충족하지 않음. 법인 사업자 등록증에 부동산업이 포함되어 있어. 그 다음에 농객사당 노동력 확보안 등 도외 소재 법인의 영농 계획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해서 제가 바로 검토를 해봤더니 82년도에니까 왜 LH 사건이 났었죠? 뭐 농지 뭐 투자 뭐 이런 사건이 나갔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것이 강화가 됐는데, 제일 첫 번째 보면 우리는 농업법인이 있고, 농업법인에 의한 사업자 등록증이 있죠. 그럼 농업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 등록증을 같이 내는데, 그 사업자 등록증에 사업 명목이 부동산 개발, 부동산 임대업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법이 바뀐 게 뭐냐면, 농업법인 중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농지증을 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지증을 신청해서 불가라고 나왔길래 불가가 왜 불가가 됐더니 불가를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 내가 부지런히 법을 찾아봤더니 법이 그렇게 바뀐 것을 그때서야 제가 알게끔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우리가 이 농업법인이 여건이 맞지 않으니까 여건에 맞게끔 바꿔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도외 소재 법인이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냐면 농업법인도 지사가 제주도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사업자 등록 중에 부동산 임대 개발업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산에 지사가 제주도에 있어야 되는 두 가지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걸 내가 다시 보충해야지 농지증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고치려고 하면 한두 달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다음 주에 불허가 끝나고 나면 그냥 농지증 못하고 입찰보증금 떼고 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제가 처했었던 거예요. 이때. 그래서 제가 할수 없이 바로 매각길 연기 신청서라는 걸 내는 겁니다. 매각길 견정 신청서는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나면은 낙찰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결정을 하는 겁니다. 판사님 불허가 나면은 그냥 불허가로 넘어가고 끝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매각길 연기 신청서 하면 내가 이거 허가 불허가 난 거를 하는 날짜를 연기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연기시켜달라고 하면 연기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를 해달라면 소장을 집어넣는 겁니다. 내가 이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지금 아까 미발급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하고 소장을 집어넣고 그 소장을 넣은 접수증이 있죠. 소장은 어디다 넣으면 법원에다 넣는 거죠. 근데 내가 매각길 연기신청서는 경매계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소송은 법원에다 하는 거고 연기신청은 경매계에 해당하는 건데 법원에다 먼저 소장을 집어넣고 소장을 집어넣었다는 접수증명서를 받아가지고 이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뭐 매각길 연기신청서에 소송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접수증을 넣어서 청구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 제가 이제 급해갖고 제주에 가서 그 제가 이제 변호사한테다가 의뢰를 했어요. 변호사가 써가지고 변호사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저거를 뭐야? 그이 접수증을
나한테다 이제 보내달라서 접수증 보내는 걸 가지고 접수증하고 써가지고 내가 기일 연기 신청을 제가 그 지적 제가 써가지고 신청해서 접수를 했더니 경매계에서 아 알았습니다 이거 받아서 이렇게 연기 신청해 주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결론이 나지 않고 왜 그때 5월 3일 날 허가 불허가 나지 않고 변경이 된 거죠. 그러면 일단은 소송을 하니까 소송 날짜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내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그 제주도에 가서 건물이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사를 하나 만들어서 등기부등본에 지사를 올렸습니다. 만들어 놓고 두 번째는 그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그 우리 등기부등본에 있는 사업자 목록 중에서 부동산 개발업하고 임대부로 전다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법무사가 이제 이사 뭐 대표이사 뭐 회의록 뭐 만들어 가지고 전다 제출해서 그걸 해갖고 없앴습니다. 없앤 걸 가지고 다시 가서 뭐 사업자 등록증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에서 그 명목이 빠졌지 않습니까? 빠진 걸 다시 다 꽂고 등기부등본하고 다 만들어 가지고 가서 다시 신청했는데 신청했더니 뭐 이번에 뭐 영농 계획서를 갖고 오라는 등뭘 갖고 오라는지 하고 한 다섯 번 정도를 뭐를 더 갖고 써 갖고 와라. 이번에 고치는 게 아니라 뭐를 더 확인해 갖고 와라. 그다음에 뭐 대표이사를 있는 사람 뭐 써갖고 와라. 농업 경영체 있는 사람 등록해놓은 걸뭐 갖고 와라. 뭐 이렇게 해서 대여섯 번을 가지고 설치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농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지증을 받아가지고 아까 허가 불허가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농지증을 받아가지고 농지증 받은 걸 가지고 든다 다시 제출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제출했더니 허가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송을 한 것이 판결문에서 소송으로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허가 불허가를 일주일 내에 끝나다 보니까 그 일주일 내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소송을 해서 시간을 벌어놓고 현대편에서 원하는 것만큼 서류를 다 고쳐서 바꿔가지고 다시 만들어가지고 농지취득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제출해서 농지증을 받고 난 다음에 소송을 취하고 난 사례가 현재 우리 공투로 한이 사례입니다. 이제 제가 이 구정 시구서는 2월 초에 이제 제주도에 가서 설계 사무실에 가서 이제 그 요거를 그 건축허가를 신청을 조그맣게 이제 관리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신청을 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농사를 이렇게 짓게끔만 되면은 개발을 하거나 뭘 하지 않더라도 수익은 그대로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엔 조금 더 이거를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여기가 가서 보면은 대문이 달렸고 여기가 이렇게 현황 도로가 이렇게 만들 포장은 안 됐는데 현황 도로가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농사를 지어라 갖고 농사 짓는 걸 엄청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여기는 농사를 지어놨는데 여기만큼은 농사를 안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이성희 사장님이 가셔서 그 여기 협재 팔기면 가가지고 그 농기계 그왜 농업 교육하는 걸 등록을 해서 교육을 다 받고 그 거기서 농기계 빌려가지고 이 땅을 다 파가지고 여기를 다 파가지고 그다음에 나무를 인터넷으로 시켜가지고 나무를 다 심었어요. 심어놓고 났더니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해결이 됐어요. 해결인데 여기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주 잘 다니다가 우리가 농사를 안 지면 안 되다 보니까 여기 농사를 나무를 꽉 심어 놓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닐 데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근데 이번에 이걸 이 사람들이 또 종례로 나오기 시작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이제 2월 달에 가서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경우에 우리가 조그맣게 여기다가 한뭐 10평이든 15평이든지 집을 지을 수 있게끔 건축허가 난다는 얘기는 이것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우리를 통하지 않으면 이 땅들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땅을 통해야지만 도로가 없는 땅에서 도로가 있는 땅으로 이게끔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여기다가 이것만 만들어서 팔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좀몇년좀 갖고 있으려고 하는데 갖고 있기 위해서는 제주도에서는 제일 좋은 곳이 관광농원도 좋더라고요. 관광농원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그 집을 몇 개를 지어놓고 텐트 치고 잠잘 수 있는 곳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농원으로 해서 보면 그 우리 보면 제주도에 한달 살기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빌려주면서 만약에 수익이 된다 그러면 이것이 싸게 가격이 반가격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더 투자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도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으니까 이거.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공동 투자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농지증을 받았다는 것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지. 그러니까 작년에 빨리 들어오신 분들은 이걸 겪은 걸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다는 걸 아는데 나중에 들어오신 분은 이런 내용이 있는 걸 모르죠, 보면은.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변호사가 소장을 접수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거 갖고 소장 접수하는 거 갖고 매각기일 연기 신청을 하고 매각기일 연기 신청이 된걸 가지고 부족한 걸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낙찰을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진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시게끔 되면은 이 보면 날짜가 5월 달에서 7월 달까지니까 약두달 열흘 정도가 걸린 겁니다. 이 그쪽에서 얘기하는 걸다 원하는 저는 사실은 한달 이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지사 만들어 놓고도 그다음 사업자 등록증 없애고도 서류 이걸 갖고 와라 또 갖다 주면 그다음번에 또뭐 갖고 와라 또 갖다 주면 또뭐 갖고 와라 해갖고 제가 하여튼 제주도를 내가 이것 때문에 한네번 정도는 써가지고 그건 낙찰을 받고 끝이 났던 그런 물건입니다. 자, 이번에도 크고, 여러분 그 교재에 없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물건하고 앞에 물건하고 내가 교재에 없는 거를 두 개를 내가 샘플로 집어넣은 건데, 아까의 제주도에 있는 협재리 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걸 고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소송을 한 거고 내가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소송을 취하한 겁니다. 이번 것은 담당 공무원이 농지증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가지고 재판 가지고 판결문으로 농지증을 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자, 2월 28일 날 낙찰을 받은 2월 11일 날 받은 걸 28일 날 변경을 해갖고 한 것이 얼마? 10월 24일까지니까 몇 개월이 걸렸죠? 1개월이 걸린대. 그러니까 농지증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줘가지고 소송을 해서 판결문까지 받아가지고 농지증 만드는데 8개월이 걸린 겁니다. 아까하고 내용이 다른 겁니다. 아까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빨리 우리가 잘못한 걸 소송을 해서 결론을 나지 않게끔 만들어 놓고 우리가 고쳐가지고 해달라고 얘기한 거고 이거는 우리는 고칠 것이 없어. 담당 공무원이 안 해준 겁니다. 그때 그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판결문 받은 겁니다.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농지증을 우리가 해달라고 했는데 농지증을 안 해준 답변이 있고, 농지증을 안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농지증을 해달라고 소송한 것이 있고, 우리가 소송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 반대 이그 수능면에서 공원 변호사가 나서가지고
공은 변호사가 담배 들어서 안 해준 게 맞다 해갖고 답변서를 보냈고 우리는 그 변호사가 답변 보낸 걸 가지고 다시 아니다 해줘야 되는 게 맞고 니네 변호사가 얘기한 건 이런 면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서는 제가 이 8개월 동안을 준비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이 한 네 건. 그러니까 변호사도 한 네 번을 보냈고 우리도 답변서도 한 네 번을 보냈는데 그거를 다 집어넣게끔 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핵심만 줄여가지고 몇 가지만 알아야 될 것. 몇 가지만 제가 줄여서 옮겨놓은 거니까 우리가 이걸 보시게끔 되면 아, 경매로 나온 것 중에서 농지증을 받지 못할 건 없구나 하는 것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에 대한 그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일반 매매 일대를 대비해서 규정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 매매로 사는 것이 아니고 경매로 사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보면은 농지가 농지로 쓰지 않고 불법으로 만들어놨으면 농지증을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상복구 해놓고 난 다음에 일반 매매하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불법으로 농지를 쓰다가 농지를 팔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원상복구를 해야지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가 맞아 들어가는 건데 경매로 나온다는 얘기는 자기는 그 농지를 팔기 싫죠. 팔기 싫은데 불법으로 변형한 게 있기 때문에 농지증을 안 해준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농사 짓고 있어서 암리에서 경매가 들어오면은 얼른 그 농지에다가 불법으로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나면 어떤 누구도 경매로 집어넣어도 나 농지증을 안 해주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경매로 나오는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놓으면 채무자, 빚을 진 사람이 채무를 회피할 수만으로 자기 농지에다가 불법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 채권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낙찰받은 쪽에서는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낙찰받았을 때에 채무를 회피한 수단을 쓰지 않냐. 우리는 낙찰받았으면 우리가 원상복구 하겠다는데 뭘 안 해줄 이유가 있느냐. 그런 식의 주장인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하다 보니까 7,200짜리가 3,500까지 떨어져갖고 5,600이 낙찰받은 건데 여기에 건물이 창고 건물이 한 3개가 있고 주택 건물이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주택의 한 채는 제가 이걸 소송한다 그러길래 얼른 제가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 갔더니 한 채는 1971년도에 집이 있는 걸로 항공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땅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고 농사 짓는 창고도 농지법상 농지가 아닙니다. 단 땅 하나에 불법으로 건물을 하나 제대로 잘 지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편에서 네 필지 중에서 창고가 있는 필지나 1971년도에 집이 있는 필지는 농지증을 해주고 불법으로 건물 있는 것만 농지증을 안 해줬다고 했을 때는 얘기가 조금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될 텐데 네 필지 전부 다를 농지증을 안 해준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이래서 잘못됐고 이건 이렇게 잘못된 거냐고 너무 명백한 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판사님한테 우리가 전부 더 어필이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그 시작이.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땅이 필지가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요 땅이나 여기 있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창고입니다. 이거는 농업용 창고고 지붕만 있고 벽이 없거든요. 지붕만 있고 벽이 없는 농업용 창고를 가지고 그 불법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농사짓는 일하는 걸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집은 새로 진 집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여기 있는 이 집은 1971년도에 항공사진에 집이 있는 겁니다. 자, 보시기 그럼 항공사진 보시면 여기 집이 있고 여기 창고 같은 것이 있고 여기 집이 있고 여기 집이 있죠. 이 앞에 있는 집은 이거는 다른 사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이렇게 짙은 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것이 경매물건이다. 그러니까 요 집은 경매물건이 아닙니다. 요 집과 요 집은 경매물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창고 같은 게 있죠. 창고 같은 게 있는데 뻥 뚫렸죠. 뻥 뚫리려고 이런 창고는 이건 불법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그 뒷집에 이거는 뭐냐면 1971년서부터 집이 있던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다른 사람 집이고 여기는 불법으로 새로 진 집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현황에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땅에는 이렇게 뭐야? 사과를 농사를 짓는 과수원으로 돼 있는 땅이 경매가 나온 건데 농지증을 안 해준 겁니다. 제일 먼저 농지증을 안 해줄 때 우리가 뭐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랬죠? 매각기일 결정 연기 신청. 다시 말하면 불허가 나고 나면은 일단 판결이 난 거거든요, 불허가로. 그러니까 판결을 뒤집어엎어야 되니까 항소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 고등법원으로 가야 되고 이거는 아직 결정하지 말아라. 내가 소송을 했으니까 하고 매각기일을 연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등법원을 올라갔을 때는 먼저 판결이 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고 지금 아직 뭐 판결을 하지 말아달라고 기다리라는 거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농지증을 할 때는 매각 허가 결정일 연기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보면은 소송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소송을 해서 소송을 법원에서 접수시키고 접수증을 가지고 경매계에 가서 내가 소송을 접수했으니까 소송을 진행 중이니까 매각기일이 어떤다? 연기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매각기일이 연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순면에서 매각 불허가 사유.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 변경 또는 불법 건축물이 있어 현 상태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425번지 한 필지에 대해서는 농지증을 발급하고 나머지 426-1, 426-4, 426-5세 필지는 보겠습니다. 그러면 425-625번지 아무 건물이 없는 이거는 농지증을 발급했죠. 그리고 농업용 창고가 있는 거와 1971년도에 집이 지어졌고 새로 집이 지어진 건 전부 다 발려처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있는 이 담당자는 제가 이거를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항공사진이 있으니까 제출했는데 이 담당자는 자기가 수능면에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저기 수원에 와가지고 항공사진을 보지 않았으니까 건물이 있으니까 무조건 어떤다? 못해준다 해놓은 거고 최소한도 이거 이렇게 농업용 창고가 있으면은 농업용 창고는 해준다고 했었어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에요. 물론 담당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은. 근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하나는 농지증을 해주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몇 필지는 전부 다안 되면 반려 처분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입장을 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 반려 처분 취고 취소 청구에 소호해갖고 집어넣습니다. 이 경매 사건에서 매각 기일에 원고는 채권매수는 미등기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존재하므로 원고는 원상복구 계획서도 작성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소장을 집어넣고 우리는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거를 우리가 낙찰 받으면 그 무허가 건물을 원상복구시켜서 농지를 원상복구시키겠다고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내중리의 세필지에서 농지취득자격 반려처분하였는 바 반려로 신청한 농지는 농지취득 시 농지자격을 발급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 변경되었거나 불법 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을 발급할 수 없음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 원산 회복 등의 조치를 할 아무도 권한이 없으므로 우리가 낙찰을 받기 전에는 남의 땅에 있는 건물을 원상복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낙찰 받기 전에는 원상복구 할 수 없다. 따라서 법률상 불가한 것을 요구하는 것인 점. 그 다음에 제3자가 이를 경락받지 못한 스스로 원상복구하지 않는 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농지에다가 불법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농지증을 안 해주면은 누구라도 농지증을 안 해주면은 자기가 경매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채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다시 말해 지상에 무허가건을 짓는 경우에는 스스로 원상복구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경락받지 못하므로 담보 물권자는 농지를 홍치할 수 없는 점 원상복구된 후에 농지 자격증의 발급이 가능하다는 필요의 처분 사유는 다시 말 남의 땅에 있는 것을 원상복구를 다 해놓고 나야지 농지증을 해주겠다는 얘기는 그거는 촉법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잘못했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또 보고 이 사건 토지들을 살펴 담보시키는 근자당권 소위 알찬 세마을 근거가 2009년 12년 11월 접수한 최고 금액 1억 2천을 근저당권 설치에 지상권 설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 필지에는 그 무허가로 요 근래 새로 지은 집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 여보면 여기에 세마을 근거에서 돈을 빌려줄 때 지상권 설정을 하죠. 근데 지상권 설정을 했을 때는 집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상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집이 지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본문은. 그러면 완전 그런데 이거를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하면은 새마을 근거는 돈을 빌려주고 받지도 못하는 거야 이제. 왜? 누가 와도 농지증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뭐래요? 2009년 11월 당시 이 사건 토지들의 지상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아니었으므로 근저당 및 근저당 지상권까지 설정 등까지 격려하였다. 우리는 지상권 설정을 해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들은 2009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 공개해서 돈을 빌려 쓰고 지상권 설정을 해놓고 거기다 뭐 건물 해놓으면 아무도 낙찰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생각해봐도 이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소장을 넣자 수능면에 변호사가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내중리 425번지는 농지증을 발급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했다. 반려사유.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형질되었거나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불법권처럼 인도지에서는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 취득을 자유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 변호사가 뭐라면 농지로 원상 복구시킬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가 원상 복구시키겠다는 약속 자체를 우리는 믿을 수 없어서 농지 취득을 못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면은 이 사건 토지사는 창고 한 채, 이 사건 제2토지사는 주택 한 채, 창고 두 채, 이 사건 제3토지사는 주택 한 채, 창고 두 채가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와 이 사건의 토지상 불법으로 건축된 주택 및 창고의 소유자, 주택의 건축자 모두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집두 채가 있는 주인이 다르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창고가 있는데 창고 주인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보면.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상의 주택 주체에 거주하는 임차인 및 거주자들을 퇴거시키고 주택 두 채와 창고 다섯 채를 모두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수능 면에서 봤을 때는 원상복구시킬 가능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정을 못해준다. 이런 답변인 겁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자와 불법 건축물 소유자, 주택권자는 원고와 전혀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낙찰을 받고 잔금 내지도 않았는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한테 너 언제 나갈 것이냐?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걸 낙찰을 받으려는데 당신이 이거 허물 거냐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잔금 내기도 전에 현재 있는 건축주들하고 협상한 적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상대편 변호사가 걸은 건데, 누가 생각해도, 아니, 낙찰도 받기 전에, 잔금도 받기 전에, 거기 주인한테 가서, 내가 이건 낙찰 받으라는데 당신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 잔금 내고 와. 잔금 내기도 전에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 이 답변서 자체가, 저는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가 사과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과 과수원인데 사과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사과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야. 따라서 토지를 농지로 원상 복구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증을 못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대답변을 다시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행일 1970년 이전부터 타용도로 사용되어 하는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지 취득세를 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까 365-1번지인가에 그 옛날 집이 하나 있다는 것은 제가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항공사진으로 있었다고 보여줬죠. 제 출연관 해보면 1970년 11월 19일자 항공사진 및 현재 사진에 보면 정확히 보면 이미 내종지 464번지에는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원에서는 판단할 때 주장은 무슨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주장 무슨 주장을 못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 동생이라고 내가 주장 못해요?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입증하지 못하면 윤석열이가 내 동생이라고 주장하면 여러분 뭐라 그래? 참 미친놈. 예, 입장을 한 주장 그러니까. 입증도 못하면서 주장만 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만. 그러면 우리는 팩트로 뭐에 입증했어? 뭘로? 항공사진을 갖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만들어준 그걸 어떤가? 했으니까 농지 펄썩 농지가 아니다. 우리 보여준 거예요, 보면은. 주장만 하지 말고 뭐도 해야 돼? 예전에 국내 강의를 하는데 그 김영삼 대통령 때
이름을 저기 뭐 자기 실소유자로 바꾸게끔 했었죠. 김영삼 정부 때, 왜?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했던 거 아니에요? 얼마 있다, 몇년 있다가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부동산 실명제가 있어서 급해갖고 할수 없이 제그 이름으로 그냥 그대로 둔게 있는데, 지금 5년 지나서 이거 내 거다고 주장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얘기했죠, 보면.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했으면 실명제 위반한 것에 대한 것을 죄를 받아야지 그 부동산이 남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한 것이지 그 부동산은 내 건데 내 이름으로 하지 않은 것이 위반이 된 거죠. 그러면 당신이 당신 부동산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자료를. 입증을 하고 부동산 실명제를 어떤다? 어겼다는 것에 대한 죄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 이름으로 뭐야? 만들어놨던 걸 입증을 하면은 되겠지만은 만약에 당신이 입증할 자료가 없이 저게 내 건데 그냥 이름만 해놨는데 자기 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고 주장해봤자 입증 자료가 없으면 그건 뭐야?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입증할 자료 없으면 포기해라.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채용증을 쓴다든지 뭐든지 뭐할 때, 야, 저기 카톡으로 보내, 뭐로 보내, 이게 뭐예요? 보면, 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입증 자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런 재판정에 이제 가서, 이렇게, 이제 뭐 며칠 몇 시에 무슨 사건이 했습니다. 그럼 제가 가다 보면, 한 2, 30분 미리 가다 보면, 내 앞에 사건이 이제 나오면은, 나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앞에 사건을 이렇게 듣게끔 되는 게 있는데, 그때도 그 친구지간의 사이가 친구지간에 돈을 가지고 한 1억을 가지고 두고 있더라고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보면. 한 친구는 1억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이런 얘기야. 돈을 빌려준 보낸 거는 통장에 딱 찍혀있으니까 보내준 건 맞아. 근데 안 갚고 있다. 그랬더니 이 친구의 답변은 그거예요. 돈이 1억이 온건 맞다. 근데 내가 그 당시에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다 보니까 자기도 같이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식을 샀는데 그게 어쩐다 이게 떨어져서 손해를 본거 아니냐. 그러니까 입증 자료가 빌려준 것이냐 주식에 투자를 해달라고 한 것이냐 입증 자료가 서류 없다 보니까 다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어서 나중에 다치지 않으면 반드시 어떤다? 돈을 보내거나 뭐 했을 때, 내가 이번에 내돈 며칠을 빌려준 걸로 어떻게 한다? 이건 했는데, 너 받았니?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서 빌려준 것인지, 주식으로 투자한 것인지, 팩트로 어떻게 한다? 남겨놔야 된다.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장이 아니고 뭐예요? 입증입니다. 주장은, 취미애가 내 누나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주장을 왜 못해? 입증하지 못하면 저건 미친놈. 이런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내 동생이라고 주장해 못해요. 주장은 해. 입장 못하면, 입증 못하면 미친놈이래. 우리는 항공사진으로 어떻게 한다? 바로 입증했다 보니까 이 변호사도 할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내중리 426-4번제에서 동지판 동지 해당 안 되는 반전 물권 시에 반려함이 맞답니다. 이건 탁대서 진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수능면에서 이렇게 진 거를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진 거를 만들어 놓아서, 세 건인데 세 건에서 이렇게 한건 팩트로 진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능면 잘못한 걸로 입증이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잘못한 두 개, 세 개도 같이 잘못된 걸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한 것들이 안 해주고 있었구나, 이러는 거.
농지의 원상복구 가능성에 관해서. 그러니까 농지의 원상복구 가능성이 그쪽에서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낙찰 받고 잔금 내면은 제일 첫 번째 건물 주 소유자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 두 번째 행정으로 민원 제기를 하겠다. 불법을 지었으니까 허물으라고. 세 번째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가 원상복구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건 잘못된 게 아니냐? 우리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잔금 등은 농취증을 해서 우리가 낙찰을 받고 돈을 내고 나면 건물 주인과 협상을 해보고 너 불법 건물이 지었으니까 행정사회 가서 저 불법 건물을 철거하게끔 해달라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정식으로 건물 철거하고 토지 인도를 하고 소송을 할 방법이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피고는 수능면은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피고 스스로 농지에다가 아까 2009년 이후에 불법 건물을 지었죠. 불법 건물을 지었으면 이런 것이 경매로 농지증을 만들기 전에 이미 불법으로 행위를 했잖아요. 불법 행위를 했으면 이런 사건이 생기기 전에 수능면에 가서 너이 농지에다가 왜 불법 건물을 지었느냐 철거해라 하고 대고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죠. 농지증 안 해주기 전에 땅에다가 농지법을 어겨서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럼 수민명 담당자는 농지증 하기 전에 농지를 가서 불법 건물을 친 사람에게 너왜 불법 건물 짓냐? 빨리 원상복구 시켜라.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경매 받은 사람한테다. 왜? 농지가 불법 행정 경고 관할적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를 해야 될 때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해놓은 점을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스스로 하의 의무 이행을 경매라고 하는 우연한 기회를 이용하여 최고가 매수인에게 이걸 뭐해? 전가시킨다. 전가시켜서 농지증을 안 해주는 걸로 그냥 버텨? 버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주장이 맞아요, 틀려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대구 지방법원에서 결국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미 발급한 것을 발급해 줘라 이런 뜻이죠. 어?